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수수길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서 계속 살려면 잡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백수로는 살 수가 없어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잡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잡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해요.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뭐가 부족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막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킹 퀴즈로 제 영어 실력을 진단한 다음에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까지 AI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과연 나의 영어 실력은 어떤지. 제가 진단하는 제 영어 실력은 상중하가 있다면 하와 중에 그 사이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AI가 진단을 하면 최하로 나오려나? 한번 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떨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못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제 영어를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잘 하려고 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엄청 되는데요. 회원님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케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지. 이거는 뭐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씨, 나 왜 떨리지? 왜 떨리는 거야? 이 말하기 퀴즈는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냥 빠르게 샤샤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Describe your favorite place to visit. What is it like there? 아, 최애 장소랑 왜 거기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최애 장소? 최애 장소를 뭘로 하지? 최애 장소가 뭘로 말해야지 말하기가 쉽지? 내 최애 장소는 사실 신주쿠이긴 한데, 그러면 도쿄 신주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it like there? 왜 좋아하냐? 뭘로 말하지? 그 도쿄 신주쿠가 술 마시기에도 좋고 친구들이랑 놀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 트랜스포테이션, 교통편도 되게 쉬워서 가기에도 쉽거든요.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My favorite place to visit is definitely Shinjuku in Tokyo. So it's easy to go there by a transportation from my house. Also, there are so many restaurants and pub and drinking place. So if you want to hang out with Japanese friend, you can go to the several restaurants in Shinjuku. That's why I love to visit Shinjuku so often. 말 잘한 거 맞나? 뭐야? 내 답변? 아, AI가 내가 한 말을 듣고 자기가 답변을 내놨어, 완벽하게. My favorite place to visit is definitely Shinjuku in Tokyo. So it's easy to go there by transportation from my house. 어, 아니야. 이거 나 AI가 자기가 답변 내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말을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로 해서 썼어요. 오, 대박이다. 완전 신기한데요? 오, 1초 만에 나왔어. 아, 뭐라고 진단한지 궁금하다. 저 사실 진단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떨리긴 하거든요? 뭐야. 내가 말한 단어 41개, 말하기 시간 36초. 아, 이게 45초라는 시간이 은근 긴 것 같아요. 1분 동안 말하라고 했으면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저 되게 길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36초 말했대요. 아씨, 진짜. AI는 완전 티다. 어? 뭐가 나왔어. 번역해서 볼까요? 너는 자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어. 답변이 명확하고 자연스러웠어. 아, 고마워. 이해력.
번역. 당신은 좋은 시작을 했지만 신주쿠에 대한 분위기, 풍경 및 독특한 특징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것이 좋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말해달라는 말이지. 아, 진짜 이 자식 깐깐하게 구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알겠다. 주요 포인트를 더 잘 이어주는 명확한 결론이나 요약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답변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AI가 저에게 기승전결을 원하는군요. AI님, 다음에는 더 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What kinds of exercise do you do? Do you enjoy exercising? 어떤 운동을 하나요?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 숨쉬기 말고는 운동 안 하는데요. 아, 이거를 그러면 그냥 거짓말로 지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슨 운동 좋아하냐? 뭐 조깅, 러닝 이런 거 말해야 되나? 근데 그냥 쉽게 쉽게 답변해 볼게요. 이거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깅 아니면 러닝 좋아한다고 말하겠습니다. I do running and jogging twice a week. I think it's a kind of option. I really enjoy exercising. So I want to keep doing my jogging, also running every day. 아, 뭐라고 말한 거야? 이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문법 정확도? 뭐야? 당신의 문법은 대체적으로 좋지만 동사 시제와 단어 선택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조킹에 대신에 조깅이라고 말하고 소를 어색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 러닝 대신에 러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와, 오케이. 아, 제가 이 AI 답변에 계속 들어본 결과 제가 어휘가 되게 좁은 것 같습니다. 알았다, 구. 너랑 공부하면서 어휘를 늘려볼게. 아, 두근두근두근. 종료 버튼을 누르면 상중 하중에 나 뭘 받을 수 있는 거지? 어? 중상급 능숙도? 어, 나 말 되게 못한 것 같은데. 우와. 문법, 어휘, 일관성. 다 5점 만점에서 제가 4점을 받았는데, 어,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회원님의 능숙도를 확인해 보세요. 와, 중상급 능숙도, 그 다음이 상급 능숙도예요. 와, 씨, 대박. 저는 중상급 능숙도 플러스 재미 플러스 해외여행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수업도 할 수 있고 소규모 그룹 수업도 할 수 있고 AI 학습 도구도 할 수 있고 100% 원어민 튜터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 영어를 진단을 하니까 뭐라고 하지? 완전 두드러 맞는 그런 기분이고 이 AI가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텍스트로 보여주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 이거를 보니까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아, 제가 어휘가 되게 부족하고 뭐 문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자신 있게 내뱉었더니 되게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언어는 역시 문법 이런 것보다는 자신감이고 기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5분만 투자하시면 집에서 손쉽게 자신의 영어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고 또 AI가 플랜까지 짜준다고 하니까 제 동영상 하단에 캠블리에서 지금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스피킹 키즈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무료 스피킹 키즈 테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같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더 영어를 잘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